안녕하세요. 준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저번에 맥세이프 충전기 그리고 맥세이프 케이스 이렇게 리뷰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다음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제품. 이번에는 맥세이프를 지원을 하는 실리콘 케이스. 이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한 만원 정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맥세이프 충전기랑 그 다음 실리콘 케이스 이렇게 구입을 했을 때는 이 포장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실리콘 케이스는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애플에서 파는 정품인 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맥세이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써 있고, 네,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네, 써 있습니다. 밑에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제품을 뜯어보고 사용을 해봤는데 제품 퀄리티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까지 여기 화면 앞에서 제품을 뜯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디테일이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따로 뒤에다가 여기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여러분들께 뜯으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실 수 있도록 네, 화면 구도를 바꿨고 제품을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에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잡아당기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애플 케이스처럼 생겼죠. 그리고 요 부분 여기에 네, 요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로고 자체가 있다 보니까 네, 퀄리티가 되게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마저 뜯게 되면 네, 이렇게 오, 이런 화면도 있어요. 이렇게 장착을 하래요. 일반적으로 정품 같은 경우는 이걸 케이스에 끼게 되면 맥세이프 케이스를 꼈다라고 그 이펙트가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아무래도 알리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효과는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장착을 하고 다니면 이렇게 무선 충전, 맥세이프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 점에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겉에는 이렇게 실리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버튼도 되게 잘 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마감도 이 꺾이는 부분이 네, 그 그립감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반대쪽 전원 버튼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약간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맥세이프 충전이 가능한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이 밑에도 아이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런 안쪽이에요. 안쪽이 네, 마감 상태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죠. 잘 안 보이는 부분들.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하고 다니면 네, 크게 신경 쓰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네, 겉에는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아이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부분 이쪽까지 네,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장착은 아까 여기 화면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옆을 통해서 장착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쪽을 마저 딱 끼우면 오, 네, 잘 맞아요. 그죠? 네, 아주 잘 맞습니다. 버튼도 네, 잘 눌립니다. 이쪽도 여기도 손가락이 잘 들어가요. 카메라 부분 오오오, 그 다음에 이쪽 베젤 부분, 베젤도 이 정도면 네, 나쁘지 않아요. 이쪽 밑에 부분은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도 네, 충전선이랑 이쪽 구멍 뚫려 있는 부분들 네, 잘 되어 있죠. 다음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네, 맥세이프랑 연결이 되냐. 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성이 딱 적당해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충전 효과, 여기 이렇게 했을 때 딱 되면 네,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이펙트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편의성 자체가 되게 괜찮다 보니까 크게 거부감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네, 이 정도 자성은 된다. 근데 여기서 흔들면 떨어져요. 네, 이 정도.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이 실리콘 케이스에 관해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어차피 제품 자체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한 제품이다 보니까 뭐 이거에 관해서 스펙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은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제품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확대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저렴한 금액에 사용하기 괜찮은 그런 실리콘 케이스 여러분들께 리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걸 어디서 또 구입을 했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게 전부 다 이런 퀄리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구입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링크를 같이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이 또 기다려지지 않나요? 다음 영상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이거.